최근 5년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대거 늘려왔습니다. 이들 대출은 대부분 5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인데요. 내년부터 변동금리로 대규모 전환이 시작되는 만큼 주택 보유자의 자금 부담이 심화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5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 2014년부터 40%대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변동금리 전환이 예상되는 대출액 규모는 모두 14조 6천억 원. 올해와 내년 사이 금리가 5%대를 넘어선다면 연 2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더 생겨나는 셈입니다. 강남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이라면 월 평균 이자가 118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불어나는 수준입니다. 집값 조정과 맞물린다면 주택 보유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진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계속 지속화된다 모를까. 그것들이 만약에 보합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좀뭐 떨어진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자산 가치에 대한 감소가 되기 때문에. 특히 대출을 통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일부 주택을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여신을 규제하고 특히 이번에 9.13 대책을 통해서 2주택 이상은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1주택자도 갈아탈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매각 외에는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의 경우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변동금리로 전환된 대출을 다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도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